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척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부터는 정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의 핵심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참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꿈같은 세월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실감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독특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언젠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던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 되는 또 행복과 또 자존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가슴에 있는 열정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길거리에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느 부인입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오후 한 2시쯤 되었을까요? 집을 나서는 그 부인이 저를 보고 광화문 광장으로 간다고 그래요. 경기는 그날 저녁 8시인가 아마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볕에 나가서 적어도 한 6시간, 7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카메라를 들고 또 손에 태극기도 하나 들은 것 같아요. 들고는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도 거의 50이 다 된 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일까?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무슨 대접받을 거라고 그 아주머니가 찾아가시는지 참 무엇이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는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람을 바꾸어요. 기쁨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아요. 기쁨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쁨의 참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될 텐데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 스포츠가 주는 기쁨도 이렇게 대단해서 나라를 온통 새로운 칼라로 바꾸어 놓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누릴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고 황홀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 기가 막힌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가 공중으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순간 우리의 이 몸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 이것이 얼마나 대단할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6월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기쁨도 한순간이지만 이렇게 대단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이 얼마나 황홀할까. 그거 생각하면요. 그냥 마음이 둥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그 황홀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다면 그날을 사모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에는 독특한 성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 허물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죄악의 처참한 결과로부터 구속하시고 영원토록 승리자가 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면 예수님의 그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어두운 권세를 이기셨다면 그의 승리는 바로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셨다면 그가 누린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주는 기쁨을 그날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축구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이 세계의 강호들과 만나서 계속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6번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잖아요. 질 것 같다가 골이 들어가니 얼마나 열광합니까? 일본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테레비로 그 경기를 보다가 골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는 옆에 있는 딸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끌어안고 얼마나 으스러지게 안았는지 딸 안경이 다 깨져 버렸다고. 그 승리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뭐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그날 말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그날 우리가 누릴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참 묘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거기에는 옥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뭐 혼자서 방 안에서 좋아가지고 꽁중꽁중 뛰는 것도 좋지만 그거 재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좋아하면 그만큼 기쁨이 배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나중에는 부족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같이 모이고 그것도 나중에는 시원치 않아가지고 저 광장으로 모이지 않아요. 수백만이 모이지 않아요.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나 하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14만 4천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춤을 추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대에서 부패하고 계속 변하는 이 세상은 간데온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나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기쁨은 영원히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보면은 7절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주는 기쁨도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스포츠가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므로 6월 한 달 동안 기뻐서 행복해하다가 경기가 다 끝나니까 모두가 허탈감에서 한동안 힘들어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스포츠라는 말은 원래 데포르타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슬픔을 접어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만 가지 슬픔, 걱정, 근심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가지고 스포츠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잠깐 걱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기쁨은 영원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참 신앙생활 참 정성껏 해도 어떤 때는 고통이 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슬픈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날의 괴로움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아픔, 고통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날마다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봄을 겪고 여름을 겪고 가을을 겪고 겨울을 접어들면서 허무와 슬픔과 나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잠깐 지나면 없어지고 다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기쁨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의 기쁨입니다. 다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옴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